이 복지관은 올겨울 난방료 지원 대상 40여 가구 가운데 11가구만 지원했습니다. 후원이 크게 줄면서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은 대상을 나누어 2, 3년에 한 번 지원하고 아예 사업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나 후원자가 많이 줄어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 맞춰서 저희 복지관에도 사업도 많이 축소하고 있는. 거리 모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바쁜 걸음을 멈추고 모금에 동참하는 시민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본 사람 한 10사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소외된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난달 시작된 나눔 캠페인에 사랑의 온도탑도 얼어붙었습니다. 사랑의 온도는 대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도 낮은 18.7도, 경북이 10도 낮은 31도로 사상 최저치입니다. 개인 기부는 대구가 40%, 경북이 10% 줄었고 기업 기부는 대구 70%, 경북 40% 줄어 농어촌보다 도시에서, 개인보다 기업에서 감소폭이 큽니다. 경북에서 1억 원 이상 기부한 기업은 단 두 곳에 그쳤고 대구 경북의 고액 기부자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자도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주요 기업들이 기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고액 기부자들의 참여들도 많이 줄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데요. 520만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커피 한 잔 값인 1인당 4,000원에서 5,000원씩 기부하면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